선의취득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인정하냐, 부정하느냐, 이런 말이죠. 공신의 원칙이요. 공신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갑이 소유자라고 믿고, 을이요, 을이 매수 있죠. 을이 매수. 갑이 소유자가 아닌데, 갑이 소유자라고 믿고, 이걸 공신이라고 하죠. 이럴 때요, 이 을이 공신원칙을 인정하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공신원칙을 부정하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이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동산에는요, 공신의 원칙을 뭐 한다? 인정을 하죠. 동산에는요. 부동산에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동산에만 인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신원칙을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신원칙을 인정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정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여기를 선의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의취득이요. 그래서 동산은 공신원칙이 이제 왜 그러냐, 봐봐요. 그럼 이 분별 딱 보면요.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지금 학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원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라면서 나한테 판단 말이죠. 그럼 나는 딱 보니까 이게 누구 건지 모르니까 갑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믿고. 그랬더니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뭐라냐? 그거 내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래? 나는 당신 건지 모르고 나는 갑의 것인 줄로 믿고 샀는데요. 알겠죠? 공신. 믿고 샀는데요. 이 말이죠. 그것을 선의로 샀는데요. 선의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냥 취득했다고 얘기하지, 선의 취득이란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나한테 물건 판 사람이 똑바로 팔았다, 팔지 않았다. 똑바르게 팔지 않았는데 나는 그 사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뭐란다? 선의로 취득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죠. 그것을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의 취득은 동산에 관한 것이죠. 동산.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동산 있죠. 부동산에는 뭐냐? 부동산은 등기인데요. 동산은 뭐냐? 동산은 뭐냐? 인도거든요. 인도. 이 인도에는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냐?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현실의 인도. 그다음에 간이 인도. 그다음에 점유 계정. 점유 계정. 그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의 양도.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네 가지가 인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은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동산은 이렇게 줘야 되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주는 것을 인도라고 하죠. 동산 움직이잖아요. 부동산은 등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현실의 인도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물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갑이한테, 너 가져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걸 현실의 인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간이, 봐봐. 이러면요, 뭐가,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인도라는 말의 키워드죠. 인도. 인도는 뭐예요? 파키스탄 옆에 있잖아요. 인도요. 그런데 이 인도라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해요? 봐봐. 이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양도인. 양도인이고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요, 양도인하고 양수인 중에서 인도 그러면은 물건이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양수인한테 있다. 인도해줬으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여기도 인도고 여기도 인도잖아요. 간단하게 인도했다, 이 말이잖아요. 물건이 누구 앞에 있다는 거, 누구 앞에 있다는 거요? 양수인 앞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을한테 물건을 먼저 빌려줘요. 빌려줘. 그래서 임차인이 물건을 빌려 쓰고 있어. 빌려 쓰고 있어. 알겠죠? 그러고 나서 갑이 뭐라냐? 을한테, 야, 이 물건 돌려줘. 그래. 을이 뭐라 그래? 왜? 물어보지. 왜? 그러니까 갑이 뭐라 한다? 아, 나그 물건 팔려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라 한다? 여기요. 2월 1일 이렇게 을한테 줬죠? 근데 4월 1일에 뭐라냐? 팔려고.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한다? 을이, 아, 그러니까 내가 살게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만데? 10만 원. 응, 알았어. 10만 원 붙여줄게. 계좌번호 보내. 10만 원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을이 갑한테 줬다가 다시 받아야 되죠. 원래는.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뭐만 주면 돼? 돈만 주고 그냥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입금만 시키면 되는 거죠. 입금만 시키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이 사람 임차인 누구란다? 이 사람을 누구란다? 양수인을 가죠. 을을 양수인을 가죠. 양수인이 2월 1일날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이미. 그래서 간이 인도를 뭐라고 하냐? 키워드가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4월 1일 날 이 사람이 사면서 뭐만 줬다? 돈만 줬다. 이 말, 돈만 줬다. 돈. 그리고 계속 자기가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 이미 양수인이 뭐라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봐. 인도니까 무조건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뭐냐? 이미 양수인이 점유. 이걸 간이 인도라고 그래. 왜 그러냐? 점유 계정이란 말하고 약간 헷갈리거든. 그럼 점유 계정 뭐예요? 봐봐요. 말을 봐봐, 말을. 점유하는 것을 바꿨다. 이 말이잖아요. 점유한 걸 바꿨다. 그러면요, 갑이 있어. 갑을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양도인이요. 양도인이 을이요. 을이 양수인이에요. 양수인한테 팔아. 2월 1일. 팔아. 팔고 나서요. 그러면 갑이 지금 물건을 맨 처음에 가지고 있겠죠. 팔고 나서 갑이요. 갑이 임차인. 이걸 임차인을 빌려가지고 계속 써. 2월 2일. 그럼 이 사람은 임대인이죠. 맨 처음에 갑의 물건인데요. 갑의 물건을 갑이 을한테 팔아. 팔고 나서 갑이 을한테 빌려가지고 그대로 써. 그대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 책이요. 이 책이 갑의 거예요. 갑이 이 책을 나한테 팔아. 팔고 나서 지금 갑이 계속 지금 자기가 또 나한테 빌렸어. 한 시간에 천 원씩. 빌려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뭐다? 맨 처음에는 누구로서 점유했다? 소유자. 그건 나한테 팔았죠? 팔고 다시 빌려서 쓰죠? 이번에는 누구로서? 임차인으로서 점유. 임차인. 처음에는 누구로서 점유한다? 소유자. 이제는 누구로서 점유한다? 임차인.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가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의 점유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그 맞냐? 그죠? 중장비죠. 중장비. 중장비 같은 경우는 갑이 운전도 할 줄 안단 말이죠. 나는 운전 못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요?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 나는 운전 못 해. 그래서 을이 뭐냐? 계속 자기가 빌려 쓰기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를 주기로 했어.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말한다. 맨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임차인으로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누가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어? 양도인. 그래서 뭐라냐?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처음에는 누구로서? 소유자. 지금은 누구로서?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계속해.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요, 계속 이 포크레인이 누구 거였다? 갑의 거였는데 지금도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점유 계정. 그래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선이 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봐. 우리가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선이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뭐라고 나오냐? 양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그럼 뭐라고 한다? 양수인이 계속하고 있다. 뭐라고 한다? 간이인도.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4번에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양도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 계정이다. 선이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연사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반환청구권이죠. 반환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반환청구권 이런 것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도인이에요. 이 양도인이요. 물건을 병을 뭐라 하냐? 제3자라고 그래. 제3자한테 물건을 맡겨놔. 제3자한테. 맡겨놔. 그럼 어떻게 하죠? 맡겨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갑이요. 이 을이 뭐냐? 양수인. 양수인이죠? 양수인하고 매매를 하고 나서 을한테 이렇게 줘야죠. 봐봐. 제3자한테 물건 맡겨놨어, 내가.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아. 그래서 뭐라 하냐? 나한테, 야, 그 물건 팔래? 나 지금 병한테 맡겨놨는데? 야, 그럼 너가 달라해서 나한테 팔면 되지. 그래서 반환청구권 달라해서 주면 되죠. 그럼 얼마나 귀찮아요. 뭐 이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 뭐라 간다? 갑이 을하고 팔아. 팔고 나서 뭐라 간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을한테 양도를 해, 양도. 너가 가서 대신 받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보통, 아, 내가 걔한테 전해 올 테니까 너 가서 받아. 그렇게 얘기하지. 알아서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낑낑 가서 그 가져왔다가 또 낑낑거리고 갖다 줘요. 그런 게 아니고, 너가 그냥 직접 가서 받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뭐란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너 가서 직접 받으면 되지.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얘기해. 반환 청구권의 양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봐봐. 우리가요, 부동산은 뭐만 하면 돼? 등기. 동산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대로 줘. 뭐라 간다? 현실의 인도. 이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가볍게 가지고 있는데 판다 가죠? 내가 돈만 주고 다시 사. 그걸 뭐라 한다? 간이 인도. 양수인이 계속 좀 양수인이
알겠죠?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미 양수인이 점유. 알겠죠? 점유 계정은 뭐죠? 내가 팔아. 팔고 나서 내가 다시 빌려줬어. 뭐라고 한다? 점유 계정. 선의치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3자, 제3자한테 맡겨놨어. 맡겨놓은 것을 너가 가서 대신 받아라. 그걸 말한다.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알겠죠? 자, 이게 이제 동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인도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선의치득이라는 것은 뭐냐? 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동산. 동산은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무권리자라고 얘기해요. 무권리자.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팔아. 병을 말한다. 양수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치득이다. 이렇게 얘기해. 선의치득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하냐? 여기서 유효한,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해. 유효한 거래 행위요. 그래서 유효한 거래를 해. 이렇게. 자, 그럼 봐. 동산이죠? 동산이가 첫 번째요. 부동산은 안 돼. 이런 부동산은 안 돼. 부동산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토지하고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된다, 안 된다? 안 돼. 선의치득 안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18인가 시험에 건물 나왔어. 건물. 선의치득 안 돼요. 알겠죠? 건물은 뭐다?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이죠? 다시. 부동산은 뭐다?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선칙이 돼, 안 돼? 안 돼. 두 번째요. 준부동산, 준부동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동산이요. 원래는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등기 같은 걸 한 흉내를 낸 놈이 있어. 꽁 나면 따라 사면 있다. 따라쟁이요. 뭐가 있다? 자동차. 자동차는 뭘 한다? 자동차는 뭐를 해? 등록을 하죠. 중장비도 뭘 한다?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항공기도 뭘 한다? 등록을 하죠. 선박은 뭘 한다? 등기를 하죠. 20톤 이상. 20톤 이상 선박만. 20톤 이하는요,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톤 이하의 선박을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톤 이상의 선박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 준부동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준을 뭐라고 한다? 의제. 의제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요, 아마 학계론에도 이 말이 나오죠. 학계론에서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래 금지품. 거래 금지품은 안 돼요. 마약이라든가 총기류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안 되냐? 네 번째는요, 이러면 금전. 원래 금전은 원래 안 돼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원칙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동산이 아니에요. 뭐죠? 어음수표 같은 것도 있죠? 그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돼요. 이걸 암기해야 돼요. 동산에 관한 것이다. 유효,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행위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있죠? 그 효력요건을 얘기해. 효력요건에서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능력, 의사능력, 무슨 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요. 따라서 여기서 무권리, 을은 무권리자지. 을이 만약에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무권대리.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제한능력자? 그럼 제한능력자는 누구를 제한능력자로 한다고 그랬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죠? 이런 사람이, 을이 이런 사람이면 안 돼. 을은 그냥 무권리자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갑의 노트북을 을이 빌렸어.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걸 무권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병한테 팔아먹어. 거래를 해. 그러면 병은 일단 을의 것이 아니어도 을의 것이라고 믿고 사면, 믿고, 그걸 공신이죠, 믿고. 믿고 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그걸 뭐라고 한다? 동산의 선의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한다? 선의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봐봐요. 지금요, 여기 보면 물컵 있죠? 이 물컵이 지금 갑의 거란 말이죠. 갑이 자기 거 아니야. 원래는 갑의 건데 을의, 을이요? 갑의 건데 을이요? 자기 것이나 나한테 판단 말이죠. 그럼 나는요, 을의 것이라고 믿고 사죠?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동산은. 우리가 부동산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죠. 아니어도 내가 소유자라고 믿고 사면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니까. 넘겨받을 때는 네 가지 형태로 넘겨받는다. 하나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계정, 반환청권의 양도.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점유계정은 안 돼. 왜 안 되냐? 왜? 점유계정은 뭐예요? 봐봐. 점유계정 겉으로 봤을 때는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 거래면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점유계정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럼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은 거래도 아니다. 상속? 아니죠, 상속은. 요즘은 상속을 거래를 하는 놈들 있죠, 보면.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요. 뭐죠? 기름 해가지고, 기름, 뭐죠? 휘발유 뿌리고, 나서 불질러버리는 놈들이 있긴 있죠. 어? 옛날에 누구 있었잖아요. 그 어떤 한의사, 아버지 한의사,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참, 애들이 무식한 게 아니고 부모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알겠죠? 그 애들을 좀 자율적으로 활동을 생각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자기 기준에 갇혀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부모의 체면 때문에 애들이요, 대학을 가. 이러면, 만약에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의상학과 나오면 어떡할 거야? 어디에 써먹어? 그거 써먹을 탈 하나도 없어. 어? 나와가지고 뭐 할 거야, 그게. 그래서 서울대 다녀. 그럼 부모가 그래, 우리 딸내미 서울대 다녀. 그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알겠죠? 그 4년 뒤에 갈등한 군데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때려치고 다시 또 뭐라 하냐? 공부한다고 또 뭐죠? 또 공무원 또 공무원. 그럼 얼마나 큰 손해예요? 4년 동안 안에 차라리 다른 대학을 가가지고 그 공부를 했으면 짧게 끝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4년 지나고 남들보다 몇 년이 더 늦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 공무원 시험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요, 부모 체면 때문에요, 애들이 골병들이요. 알겠죠? 아무튼 그래. 상속. 안 돼. 그 다음에 뭐냐? 사실행이 안 돼. 사실행. 사실행이요? 사실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사실행이 안 돼. 사실행이 뭐죠? 옆집 논을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별을 수확을 해. 옆집 건데 우리 집 건데 별을 수확해. 사고 팔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돼야 안 돼요? 유실물 습득. 습득이란 말이에요. 주었다. 이 말이죠. 거래도 아니다. 아니다. 간단하잖아요. 어? 그럼 여기 뭐요?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 다음에 경매라든가,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매매, 교환, 증여, 경매, 이런 것은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이것을 우리보다 이렇게 양수인. 양수인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즉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말이에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양수인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때 우리는 뭐라 한다? 여기서요,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선의 취득은 두 가지를 선의 취득을 해요. 선의 취득은 질권하고요, 질권하고 소유권을 선의 취득을 해. 질권하고 소유권. 질권은 뭐다? 질권은 타주 점유고요, 소유권은 자주 점유거든요. 그러니까 타주 점유도 선의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란 말은 없어.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에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했었죠?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한다. 기억나요? 추정이니까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누가 입증한다? 병이 입증해. 스스로가 증명을 해. 나는 무과실이라고. 자주 점유, 평원 점유, 선의 점유는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는 추정을 해. 추정하니까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가 입증한다? 내가 입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잠깐 얘기 지우고 지우면 왜 질권하고 소유권만 되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물권은 뭐가 있다? 물권은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질권, 저당권이죠. 먼저 선이 취득하려면 뭐가 돼야 돼? 첫 번째 동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를 해야 돼. 첫 번째는 동산, 두 번째는 거래를 해야 돼. 이걸 이제 찾으면 돼. 동산 아니면 안 돼. 동산 아니면. 그러면 점유권은 동산, 부동산 다 돼. 소유권도 동산, 부동산 다 돼.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만 이제 토지. 그냥 부동산이죠. 그래서 안 돼. 전세권도 부동산만 되죠. 그래서 안 돼. 알겠죠? 그다음에 유치권은 물건이가 되고 질권도 되죠. 저당권은 부동산만 하니까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동산만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중에서 거래를 해야 돼. 거래. 사고팔고 해야 돼. 사고팔고. 점유권은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죠. 점유권은. 잡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사고팔고 해야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있는데 법에 의해서 법.
법에 의해서. 거래가 아니라고.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돼. 질권이 뭐예요, 질권은? 내가 전당포 가가지고 물건, 내 목걸이 맡기고 돈 빌린 게 질권이라고 그랬죠? 전당포 가서 내 물건 맡기고 돈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래지 뭐예요? 그래서 되는 것은 소유권하고 질권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뭐냐? 동산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거래해야 돼.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 처음 들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면 되냐면, 편하게 들으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나중에 한번 더 들을 때 편해요. 처음부터 다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면요. 학원 망해요. 알겠죠?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번 강의 다 이해했어. 다 이해를 했는데 다 그냥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안 나와버려. 그럼 그 다음날 학원 망하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내가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 이게 막 듣고 나니까 다 까먹네? 그러면 가볍게 생각해. 아, 내가 학원을 먹어 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이겠죠? 아주.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편하게.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은 뭐다? 질권은 타주점유고, 소유권은 뭐다? 자주점유다. 그러니까 선의측은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가려, 안 가려? 안 가려. 그래서 평원, 공연,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 여기서 안 배웠는데, 여기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를 얘기를 해. 지금부터 선의, 무과실을 얘기해.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은 물권행위, 물권행위가,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완성 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럼 물권행위는 뭐냐? 여기서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까지. 그러니까 합의가 2월 1일이고 인도가 3월 1일이다 그러면 3월 1일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부터 이걸 잠깐 설명을 해요. 그럼 이것은 강의 노트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앞에서 여러분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어? 124페이지죠? 예, 거기 있죠. 그런데 어디로 보냐면, 강의 노트요? 77쪽. 77. 77. 봤어요? 77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선의취득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강의할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선의취득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용 자체가. 그래서 다른 데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시험이 잘 안 나와. 자, 봐요. 뭘 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산을, 부동산에 대해 잘 봐야 돼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알겠죠? 그러면 뭐요? 이러면요. 그냥 우리가 등기 바로 오나요? 뭐를 줘야지? 잔금을 줘야지 등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 내가 봐봐. 을이 갑한테 잔금을 줬다고 해서 을이 갑한테 잔금 줬어. 그럼 바로 그다음에 갑한테 바로 등기가 오나요? 등기는 바로 하는 것이야. 매매계약은 어떻게 하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매매계약 체결하면 여기서 갑은 뭘 한다? 갑은 등기 서류를 줘. 등기 서류. 등기 서류 주고 을은 잔금을 줘. 잔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나서 갑이 등기 서류를 줘. 을한테. 그럼 을은 잔금을 줘.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을이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이것은 어디서 한다? 등기 소에 가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요. 뭐죠? 중개사 사무소. 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하죠. 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 체결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돼가지고 다 되면은 갑은 등기 서류를 주고 매도인은요. 매수인은 잔금을 주죠. 잔금을 줬다고 해서 등기가 나한테 팍 오는 게 아니죠. 다시 등기소에 가서 을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여기를 좀 조심하라. 여기를요. 여기는 잔금을 주면은 등기 서류를 주지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이렇게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뭐다? 등기 서류 왜 주죠?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왜 주겠어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왜 줘? 권리증을 왜 줘? 잔금 받으면서 등기 권리증 주죠? 이제는 이 집 누구 것이다? 너 거다. 이 말 아니에요. 너 거다. 이제 너가 이거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나? 등기 서류를 준다는 것은 물권. 물권이 뭐죠? 소유권. 소유권. 물권적 합의다. 이 말이에요. 합의. 이게 무슨 말이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유자가 된 건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를 해야 소유자. 등기를 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경우 봐.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자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잔금을 받으면서 뭘 잔금을 주면서 뭘 받아? 등기 서류를 받아.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 합의. 그다음에 여기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소유자가 돼. 그런데 이 물권적 합의를 뭐라고 한다? 물권적 합의를 등기 서류 교부.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 알겠죠?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물권적 말을 봐봐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합의가 뭐죠? 합의.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러죠?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이 물권적 합의를 뭐라고 얘기하냐? 물권 계약이라고 얘기해. 그럼 계약은 뭐죠? 계약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 표시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물권적 의사 표시가 돼 있고 어떤 책은 물권 계약으로 돼 있고 어떤 책은 물권적 합의라고 돼 있어. 이것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물권 행위. 이 물권 행위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부동산의 경우는. 알겠죠? 이 등기를 해야 소유자. 등기를 뭐라고 한다? 등기를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 또는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부동산의 경우는 뭐를 한다? 등기, 우리 여러분 잔금 날짜 가서 은행가 뭐죠? 중개업자 사무소에서 잔금 날짜에 등기 서류 주잖아요. 그 등기 서류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물권적 합의라고 한다니까요. 알겠죠?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죠. 그걸 물권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물권적 의사표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냐? 물권행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 을로 바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왜 앞에 사냈느냐?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할 때 얘기해야지 의미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부동산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일 때. 그러면 동산은 약간 달라. 그럼 봐봐.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봐봐요. 봐 여기. 이게 지금 동산이잖아요. 동산을 줄 때 우리가 부동산은 자 등기서류 줄 테니까 가서 등기하세요 이러죠. 그러면 부동산은 딱 구별이 돼. 등기서류 받는 거다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게 딱 구별이 돼. 근데 이런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죠. 물건 살 때 어떡하죠?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인데요? 1,000원 딱 내가 딱 줬어. 그럼 이 사람이 아 지금부터 저는 당신에게 물권적 합의로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바로 푹 줘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뭐죠? 편의점 주인이 나한테 껌을 내가 1,000원 딱 주니까 껌을 나한테 편의점 주인이 나한테 주죠. 주는 것은 뭐라고 한다? 인도라고 그래 인도. 인도하는 인도해준 그 속에는 내가 당신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이게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점이에요. 부동산은 등기 서류를 가지고 가가지고 등기를 해야 돼. 나도 등기했더니 한 얼마 전에 등기가 왔거든요. 아파트 등기했더니요. 그런데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등기가 왔어요. 그 정도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인터벌이. 그런데 동산은 편의점 가서 우리가 딱 돈 딱 줬는데 10일 뒤에 오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배 굶어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동산은 바로 넘겨봤잖아요. 그걸 인도라고 하거든, 인도. 그러니까 동산은 물건, 껌 여기 있어요. 딱 껌을 나한테 딱 주는 걸 인도죠. 이 중고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 이제 당신이 이 껌에 대한 소유자다. 이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이게 중요해, 이게. 그게 동산하고 부동산 차이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동산은 이렇게 돼 있어.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가 뭐라 했죠? 이제 이 물건 너 것이다 이 말이죠. 합의하고 인도까지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합의란 말은 써 안 써? 동산에서 안 써. 인도해주면 그 속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산은 편의점 가서 이런 가가지고 할머니가 콩나물 가져왔어. 할머니 1,000원치 주세요. 할머니가 딱 1,000원 딱 받고 지금부터 물권적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물권적 합의를 언제 할 거예요? 물어봐봐. 재수없다고 소금 뿌려버려.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1,000원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주죠. 그 1,000원 가져가세요. 목점을, 뭐죠? 콩나물 한 바구니를 나한테 인도해 주잖아요. 그 속에
이 콩나물은 이제 당신 것이야. 이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당신 것이야. 그게 물권자 합이잖아요. 그것이 인도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동사는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원래는 부동산에는 이 인도 대신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등기란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사의 경우는 합의하고 인도를 합해. 이래가지고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해. 물권행위. 그래서 여러분 봐봐. 동산의 경우는 물권행위란 말하고 합의 플러스 인도란 말이 똑같은 말이고, 그런데요, 여기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먼저 물권적 합의를 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넘어온 것이 아니죠. 뭐를 해야 돼? 등기까지 해야 되죠. 이 합의를 발음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물권행위. 부동산의 경우는 물권행위.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까지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성립을 해. 그래서 성립요건이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효력을 발생을 해. 그래서 뭐라고 한다? 효력 발생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라는 것을 별도로 해야 돼, 부동산은. 그런데 동산은 합의하고 인도라는 말 속에 합의가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동사는 물권행위라고 그래. 이거 여기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여러분요, 책으로만 보면 엄청나게 어렵게 쓰여 있어요. 어렵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요, 잔금 날짜에 중개업조 사무소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만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알겠죠? 그러면 뭐 한다? 잔금 날짜에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등기 서류를 준다, 이 말이죠. 등기 서류를 주는 게 바로 뭐다? 이제 이 물건 너 것이다. 너 가져라, 이 말이죠. 소유권을 내가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해.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죠. 뭘 해야 넘어간다? 나중에 등기를 해야 돼. 나중에 등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도 11월 계약서에는 11월 2일 날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등기는 언제 되어 있냐? 등기된 것은 11월 말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잖아, 부동산은. 그런데 동산은요, 계약하면서 바로 돈 주면서 물건 바로 받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금 우리 동산이죠, 동산. 동산이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선의 무가시는 추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다? 물권행위가 완성. 이때 동산의 물권행위는 뭐다?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다? 인도. 합의 플러스 인도. 합의가 2월 1일이고 인도가 3월 1일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선임 과실? 3월 1일까지. 그래서 시험에 뭐라나 이렇게 나와요.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인도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알겠죠? 언제까지다? 물권적 합의 플러스 언제까지? 인도. 이것을 여러분 뭐라 한다? 선의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선의 취득. 알겠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다, 이 말이지. 봐봐. 그러면 선지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했죠? 동산이다. 동산이 아닌 것을 먼저 뺀다. 동산 아닌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산 아닌 것 먼저 뺀다. 자, 두 번째, 무권리자지. 이 사람이 무권대리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안 된다. 무권리자다. 유효하게 거래. 사고 팔고 해야 돼. 그러니까 상속이라든가, 옆에 있는 논에 있는 논을 별을 뺀다거나, 그 다음에 남의 물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다 해서 된다, 안 된다. 경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뭐다? 질권과 소유권을 선의 취득한다. 따라서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평원공연 선의 무과실이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선의 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다?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까지? 인도. 그러면 합의가 먼저고 인도가 늦게다. 그러면 인도시까지. 그 다음에 인도가 먼저고 합의가 늦다. 그러면 언제까지? 합의할 때까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선의 측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보면 어디를 잠깐 한번 보냐면, 뭐 설명을 하도 너무 자세해 가지고 공동소유는 못 보겠네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잠깐만요. 무주물 선점 유심을 쓰기 있는데 어디 갔지? 아, 지금 여기 보니까요. 지금 왜 여기 안 나와 있니? 자, 지금 자 놓고 잠깐 봐요. 잠깐 한 5분만 봐요.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봐봐.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주물 선점이요. 선점. 먼저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유실물이요. 여러분 유실물이 뭐죠? 누군가 잃어버리죠? 습득. 여러분 하고 나가지고요. 비 오는 날 하고 나왔어. 하고 났는데 비가 이렇게 막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비 오는 날 하고 나가지고 우산을 가져왔어. 근데 갈 때쯤 되니까 비가 안 와. 그럼 우산을 놓고 가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매장물 발견. 매장물 발견이요. 그럼 매장물 발견이요. 매장물.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분묘 같은 데 보면 부장품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삼촌 집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외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산속에요. 산속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봉우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이제 삼촌 집에 어렸을 때 한 번씩 놀러 가면 절대 여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냥 시내에서만 놀고 여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안 됐어요. 갔더니 삼촌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이 거기서 걸어가다가 밑으로 빠진 거예요. 밑으로. 알고 보니까 여기가 묘인 거예요. 묘. 옛날 아주 오래된 묘. 그러니까 겁나 엄청나게 큰 묘. 그럼 분묘죠. 분묘. 그래가지고 도굴꾼이 여기를 도굴하고 나서 여기로 구멍을 살짝만 이렇게 막아놔가지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여기도 걸어가다가 밑으로 빠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돌담 쌓아져가지고 이렇게요. 언제 도굴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요. 나중에 무슨 얘기하다가 나가고 여기 얘기가 나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아마 다 그 사람이 다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 묘였거든요. 그게요.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뭐라 하나? 그걸 매장미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묘에 후손들이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손들 거예요. 그게 매장물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무주물은 뭐냐? 산에 뛰어난 산토끼예요. 내가요 고라니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고라니는 잡을 수 없는 거래요. 알겠죠? 잡으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내가 고라니는 무주물이니까 잡아도 된다 했더니 한 학생이 나한테 이의를 제기했어요. 고라니는 천연기념물인가 뭐 그래가지고 뭐지가지고 잡으면 큰일 난대요. 고라니는요. 고라니 빼고 산토끼. 알겠죠? 산토끼는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주물이라고 하죠. 무주물. 그러니까요. 주인이 없으니까 먼저 선착, 먼저 잡는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주물이니까 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가 없죠. 없으니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 여기는 유실물은 뭐죠? 여러분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학원에서 이런 우산 놓고 가면 학원에 전화했고 내 우산 챙기러 하죠. 그러니까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죠. 왜냐?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습득이죠. 습득은 뭐죠? 주어야 돼. 점유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와봐. 소유의 의사가 있고 점유인데 소유의 의사 없고 점유죠. 하나씩 지금 빠지잖아요. 매장물은 뭐예요? 매장물도 아까 내가 말했죠. 상속인이 있다겠다 없다겠다 있다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죠. 소유 의사는 필요가 없죠. 여기는 점유가 아니죠. 점유. 점유도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발견만 하면 되죠. 발견. 이렇게. 알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점유는 오늘 점유였는데,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그것만 하면 점유다. OX. X. 뭐가 있어야 돼?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뭐가 있어야 돼? 의사. 내가 집에 가서 그 물건이 남의 거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이러면 혹시 뭐 처음 오신 분은 그렇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날 거예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혹시 혼합 사실행위 기억나요? 기억나? 순수 사실행위는요.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맨 앞에를 펴. 맨 앞에. 페이지요.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냐면 5페이지. 이런 5페이지 보면 거기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 법률 사실 오른쪽으로 쭉 가, 끝만큼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가운데쯤 보면 적법행위, 법률행위, 준법행위 찾았어요? 찾았어? 그 다음에 준법행위 바로 옆에 표현행위, 사실행위 찾았어요? 사실행위 순수 동그라미하고 혼합 동그라미하고 순수 동그라미. 지금 몇 페이지를 보냐? 5페이지 보고 있죠? 5페이지. 거기 보면 표현행위, 사실행위 돼 있잖아요.
어디로 보냐면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법률 사실 보면 적법행위, 위법행위 있고 됐죠? 오른쪽으로 좀 더 가봐. 그러면 중간에 준법령에서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 돼 있죠. 그 사실행위 보면 순수하고 혼합하고 동그라미. 순수. 순수는 뭐냐? 거기 매장물 발견에 매 동그라미. 주소에 설정해 주 동그라미. 가공할 때 가 동그라미. 발명할 때 발명 동그라미. 매주가 발명. 매주가 발명하고 쪽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다? 청국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강의 첫날 했어. 매주가 발명하고 쪽에서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이다. 혼합 뭐죠? 혼합? 사, 사무관리, 부,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집할 때 선, 물건에 인도할 때 물, 유실 물 습득할 때 물, 물, 물. 그럼 뭐다? 사부 선물.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이것저것 혼합해서 선물해야 된다. 그럼 제발 부탁인데 내년 학교 가면 꼭 선물할 때 종합 선물 세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종합 선물 세트. 뭐다? 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는 비싼 걸 한다고 홍삼을 했어. 근데 그 선생님은 열이 많아가지고 홍삼을 못 먹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껌도 있고, 뭐죠? 캐러멜도 들어있고, 뭐죠? 스낵도 들어있는 종합선물 세트를 했어. 그 중에서 입에 맞는 거 하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선물은 뭐니 뭐니 해도 비싸고 싸고 필요 없어. 종합선물 세트, 혼합선물 세트가 짱이다. 혼합, 혼합.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혼합해서 한다, 혼합. 이해 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매주가 발명? 매주가 발명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청국장이죠? 청국장 가장 순수하다, 순수. 알겠죠? 됐죠? 봐봐. 그럼 봐. 여기 봐봐. 지금 몇 가지 있을까? 몇 가지죠? 몇 가지죠? 두 가지죠? 두 가지. 여기도 몇 가지죠?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봐봐. 거기 무주물 선점하고 선하고 유실 물 습득할 때 물하고 물. 사부 선물. 알겠죠? 사부 선, 선, 선점. 물, 유실 물 할 때 물. 사부 선물. 혼합 사실행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혼합 사실행위에 무주물 선점하고 그냥 무주물 선점 그냥 선점이라고 얘기해. 유실물 습득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매장물 발견 있죠? 매장물은 매주가 발명, 매주가 발명. 가장 순수하다, 순수. 왜? 한 가지밖에 없잖아, 발견하나. 다른 것은 몇 가지죠? 지금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혼합이죠. 근데 여기는 봐봐. 발견만 하죠, 발견만. 한 가지죠. 그러니까 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수 사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했다. 눈으로 쳐다봐야지 발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실하고 권리를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먼저 잡아, 손으로 잡아야죠. 선점. 다 사실이잖아, 사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뭐죠? 여기는 매장물 발견은 매주가 발명.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이다. 순수, 순수. 한 가지다. 그래서 이거 순수고. 여기는 몇 가지다? 두 가지씩이다. 그러니까 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냥 얼굴 표현을 좀 바뀌게 하고 알았다고 얘기해줘. 알겠죠? 왜냐면, 앞에 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니까. 알겠죠?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합 사실이란 말이 그런 말이구나. 순수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걸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무주물 선점은, 이 무주물은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동산은 언제나, 언제나 국이야. 언제나. 그러니까 부동산은 언제나 무주물은 국이에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점이야. 선점이란 말은 뭐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선점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점 소유권을 취득해.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해.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동산이 학술이나 기예나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럼 이것은 또 국유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되냐?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죠. 동산은 언제나 선점. 그럼 큰일 나. 동산도 국유가 있어. 국유가. 뭐가 있죠? 고려 청자. 학술기의 고고의 재료가 되죠? 그것은 국유라고. 그러니까 봐봐요. 신안 앞바다에요. 얼마나 고려 청자가 많이 있어. 그럼 예를 들면 구문이도 많이 걸려오잖아. 고려 청자요. 그런데 신안 앞바다에 고려 청자 찾으러 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러분요. 신안 앞바다에 있는 고려 청자요. 동산도, 뭐죠? 문화재 같은 것도, 문화재도 선점이 된다고 해봐. 그러면 문화재도 먼저 잡는 사람이 짱이잖아요. 그러면은 명랑해전 굳이 배우 쓸 필요 뭐가 있어? 알겠죠? 신안 앞바다에 가가지고 고려청자 먼저 찾아낸 사람 임자를 해봐. 그러면 온 깍두기들 들어가가지고 쳐주고 때리고 죽이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거기 온 동네 피바다고 굳이 뭐 거기다가요 뭐 색감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야말로 실전인 명랑해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안 가?
찾아오죠. 다 눕게 돼, 눕게 돼. 국유가 돼, 국유. 국가게 돼버려. 그리고 보상금 2만 원 줘. 알겠죠? 그런데요, 가가지고 목숨 걸고 들어갔다가요, 그물에 걸리면 고기밥 돼버리는데요. 어떤 미친놈이 거기 가겠어요? 내 거라고 해야지.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가져오면 눕게 돼. 국가가 돼.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량해제가 날 때 배우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명량해제는요. 알겠죠? 그래서 고려청자 있으니까 찾으러 가서 해놓고 찍어버리면 돼. 알겠죠? 배만 위에 둥둥 띄워놓고. 알겠죠? 그런데 동사는 모두가 다 국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부는 뭐가 될 수 있다? 선점이 되고 일부는 국유가 되기도 있다.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실물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요. 그것을 빨리 습득했다고 신고를 해야 돼. 신고가 나서 6개월. 6개월이 있으면 6개월간 소유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돼요. 그런데 매장물은요. 매장물은 1년이야. 1년. 1년. 이게 차이가 있어. 옛날에는 유실물도 1년이었거든요. 지금 6개월로 바뀌었어. 6개월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다른 국가 고시에서 한 5, 6번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실물 있죠. 남이 잃어버린 물건 주워가지고 신고를 하죠. 6개월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개월? 6개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 공동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까지 보도록 유치권까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권법이 다 끝나진 않지만 어출 끝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봐봐요. 지금부터 시간표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요, 아마 시간표 학원에서 다시 공지를 할 거예요. 봐봐. 여기 지금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고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렇게 돼 있죠? 어? 화요일. 지금 화요일이요. 오늘 15일이죠? 15일은 세법을 해요. 세법. 아니, 13일이죠? 13일이 화요일인데 15일날 세법이에요. 세법. 그 다음에 여기가 15일이면 20일이죠? 20일은 민법을 해요. 알겠죠? 여기 29일이죠? 29일도 민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요. 20일이죠? 20일하고 27일이죠? 여기서 민법을 하고요. 여기 민법을 해요. 그래서 여기요. 지금 네 번 남았기 때문에요. 아마 20일 날 있죠. 민법을 다 하면 다 물권법이 다 끝나진 않을 거예요. 대 올초 끝날 거예요. 그러면 22일, 27일 되면 아마 채권까지 아마 끝날 거예요. 채권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9일 하루 남으니까요. 29일이 목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30일이 금요일이고요. 31일이 토요일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원래 마지막 주가 여러분 다 휴강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주. 작년에 마지막 주 했더니요. 거의 학생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요 이게 이제 일요일 날이 25일이고 월요일 날이 26일이에요. 월요일 날은 제가 다른 데 강의가 있어서 못 와요.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못 오고요. 월요일 날이면 휴강하고요. 그다음에 27일 있죠? 화요일. 그다음에 28일 제가요. 다른 데 강의가 있어요. 못 와요. 그다음에 29, 그다음에 30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0일은 29일 날 해 보고요. 특별법 있죠. 특별법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0일하고 22일하고 27일하고 일단 29일하고 네 번을 하고요. 30일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오전 오후반 강의 다 왔는데요. 됐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30일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아마 29일날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됐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3시에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